안녕하세요. 노을님 진희입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기간이라 생활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책을 읽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소설도 또 따끈따끈한 현대소설 등을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책을 읽는데요. 지난 소설들은 당시의 세태를 알 수 있어 좋고 현대소설은 지금 내 생활 모습을 반추할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박완서 작가의 소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했고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세태 소설은 어떻게 보면 대중의 생각과 가치관을 후대에게 전해주는 역사서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박완서 작가의 7, 80년대 세태를 반영하는 단편소설 거저나 마찬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작품은 2005년 올해의 좋은 소설로 선정된 작품으로서 거저와 금망승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소재로 썼습니다. 주인공 화자는 금망증이 심하고 또 직장에서 알게 된 선배 언니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며 꼭 거저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금망증과 거저의 주인공은 화자가 아니라 세상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부르짖었던 초심이 변질된 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두 단어의 주인인 언니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저나 마찬가지 박완서 지음. 나 김영숙은 아직 40대 초반인데도 건망증이 심하다. 그것 때문에 난 왜 이러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짜증을 내는 일이 잦다. 그러나 남하고의 약속이나 꼭 지켜야지 하고 자기하고 한 다짐을 까먹은 적은 없다. 따로 살건만도 부모 형제의 생일이나 부탁, 남하고의 약속을 허술하게 넘긴 적도 없다. 식구들의 생일에 꼬박꼬박 참석한다는 뜻은 아니다. 차려드리지도 가 뵙지도 못하면서 부모님 생신을 기억하고 그날을 보통 날과 다르게 보내게 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혈연이나 남과의 관계에서 건망증이 문제가 된 적은 없는 셈이다. 나의 건망증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열쇠나 안경, 가위나 빗, 숟가락, 국자, 마시다만 커피잔, 먹다만 빵조각, 읽던 책 따위가 내가 방금 쓴 건처나 늘 두던 자리에서 감쪽같이 없어지는 일 따위이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 두었더라? 그 물건들을 최근에 쓴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의 행동 반경을 생각해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맨 먼저 자신 있게 달려가는 데는 냉장고이다. 휴대폰이나 전기 다리미를 어디다 놓았는지 잊어버리고 찾다 찾다. 나중에 냉장고 속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건망증의 전형적인 증상처럼 되어 한동안 우스갯소리로 떠돈 적이 있다. 나는 한 번도 잃어버린 물건을 냉장고 속에서 찾은 적이 없건만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남들처럼 웃어 넘기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다. 나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냉장고 속을 확인하고 안 보이면 일단 안심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두망찰하게 되고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피가 머리로 올라오면서 생각의 회로가 엉망으로 헝클어진다. 그리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집안에 널린 일용사파 생필품에 대해 욕지기가 치밀 것 같은 혐오감을 느낀다.
그것들은 다 싸구려들이고 누군가가 불필요해서 유기한 것들이라는 그것들의 근본이 나를 욕심이 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습을 끄는 것을 잊어버린 것에다 대면 그 밖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추장을 푼 찌개 냄비를 가스불에 올려놓은 채 두부를 사러 갔다 온 적이 있다. 내가 사는 데는 경기도니까 듣기 좋게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어도 뭐 하나라도 사려면 슈퍼마켓이 있는 읍소재지까지 나가야 한다. 거기까지 4km가 넘는 외딴 산골이다. 공기 좋고 경치 좋다는 게 밖으로 알려지며 집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펜션도 생겨났지만 아직은 건축 중이고 바로 옆에도 집이 있지만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아 허물어져 가는 폐가이다. 그 산골에 인간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이다. 책과 이부자리 취사도구뿐 값나가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도둑은 무섭지 않았지만 그냥 사람이 무서워서 개울가로 산책을 나갈 때도 문 잠그는 건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없는 동안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우뚝 서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기소를 해버릴 것 같다. 산책을 나가고 싶어도 열쇠를 못 찾아 못 나간 적도 있다. 그날은 열쇠는 금방 찾아 재수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습을 끄는 건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읍에 명색이 슈퍼마켓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는 산모롱이에 가린 이웃마을에 있던 구멍가게가 없어져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곧 슈퍼마켓까지 가는 길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날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두부 한 모가 목적이 아니라 산책이 목적이었던 양 한눈을 실컷 팔면서 갔다 오는데 문틈이랑 창틈이랑 집의 구멍이란 구멍으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게 아닌가. 식구들하고 같이 살때 양은 주전자를 태운 적이 있는데 바닥은 뻥 뚫어지고 노란색이 하얗게 바랜 몸통도 너덜너덜 구겨져 있었는데 스테인리스는 검게 변색만 했지 형태는 멀쩡했다. 집주인은 그 냄비를 삼중 바닥이라고 했던가 오중 바닥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비싼 그런 소리였을 것이다. 그 집의 주방기구는 거의 다 집주인의 것이다. 철수세미로 문지르니까 반짝이는 본바탕이 보였다. 죽어라 힘을 빼면 감쪽같이 원상복구를 해놓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힘 빼기가 귀찮아서 하지 않았다. 나도 배짱이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잠깐이지만 후련했다. 배짱 부릴 줄 알게 됐다는 것 말고도 불을 낼 뻔한 일은 나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열쇠는 반드시 가스레인지 스위치에 걸어두기로 작정하니까 두 가지 건망증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두 가지 이상 중요한 건 없었다. 가위가 안 찾아진다고 큰일 날건 없었다. 하던 일을 안 하면 되고 대신 칼이나 이빨로 해결할 수도 있던 일도 있었다. 가위를 열심히 찾다가 내가 무엇에 쓰려고 그걸 그렇게 찾았는지 까맣게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낭패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럴 때 끊어지기 직전의 신경줄을 뭉쳐주는 방법을 최근에 개발했는데 그건 여기 있던 게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니 기적이다. 나는 종종 기적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겨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하는 걸까? 무에서 유가 되는 게 기적이라면 유에서 무가 되는 것이 기적이 못되란 법 없지 않을까? 잃어버린 건 언젠가 엉뚱한 곳에서 나오기 마련이었다. 그럼 또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면 된다. 집주인은 가끔 나에게 딱하다는 듯이 말하곤 한다.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사니?
그럼 이 모든 무력성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란 말인가? 집주인은 나의 고등학교 선배 언니이다. 나중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알아보고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긴 했지만 학교를 다닌 시기가 같았던 건 아니다. 대학은 선배 언니가 훨씬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조건 안에 드는 좋은 성적 때문에 이류로 분류된 대학밖에 못 갔는데도 졸업을 못했다. 대학 다니려면 등록금 외의 용돈도 있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잠자리도 있어야 했으므로 등록금도 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 가족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도 보장해 줄수 없을 만큼 더욱 남루해지면서 집에서는 똑똑한 딸이 혼자서라도 빠져나가 가외교습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잘 가르친다는 소문만 나면 제 학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식구들에게도 가뭄의 비 같은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때는 마침 중고생 가외 열풍이 극에 달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호황을 누릴 때였으니까 나도 대학만 가면 올해 그런 돈벌이가 기다리고 있으려니 했다. 그러나 인류에 들지 못하는 대학에 다닌다는 게 그런 경쟁에서도 절대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치사한 걸 무릅쓰고 힘겹게 얻어걸친 자리는 겨우겨우 살면서 공부도 못하는 아이뿐이었다. 좋은 대학에 다니는 동창들은 좋은 보수를 흥정해서 선불로 받고 가르치는데 나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보수조차 성적이 오르면 주겠다는 후불을 전제로 하는 수가 많아 떼어먹히기 일쑤였다. 공부보다는 생각이 영 딴 데 가 있고 집도 넉넉지 못한 아이 성적을 올려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아이일수록 제 성적이 안 오르는 핑계를 대는 데는 선수였다. 착한 부모는 제 새끼 말만 믿고 남처럼 비싼 가외를 못 시키고 싸구려 이류한테 자식을 맡긴 것을 통탄하면서 싸구려나마 지불하는 게 아까운지 모쪽같이 떼어먹고 나를 잘라버렸다. 하소연할 데 없는 무단 해고였다. 그런 경험이 거듭되면서 나는 이류를 택한 것을 후회했고 이류의 정이 떨어지고 말았다. 가장이 몇 년째 몸져놓은 우리 집안 형편을 딱하게 여겨 무슨 때마다 신경을 써주던 외 당숙벌 되는 친척이 나에게 그의 회사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해왔다. 내가 학교는 다니는 둥 마는 둥 가외 아르바이트를 걷어치우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것을 목격하고 당장의 한 제안이었으니까 적극적인 동정일 수도 있으련만 그 아저씨는 성의를 다해 호의적으로 말했다. 회사에 자기 편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좋은 조건이었고 그 아저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알고 있던 터라 나는 끝발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대학하고는 양다리 걸칠 것도 없이 아예 중퇴를 해버렸다. 취직을 해보니 회사라기보다는 공장이었다. 내가 회사라고 알고 있는 데는 강북의 중심가나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무실이어야 하고 사장실은 비서실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복도나 층계참에 자판기가 있어야 하고 남자 직원은 담배를 피우고 여직원은 그런 남자들을 흘끔거리며 품평회를 하거나 누가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질서정연한 아득한 지상의 차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이 딸린 곳이라야 했다. 아는 사람이 그런 회사에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 건 아니었다. 연속극에서 보고 익숙해진 웬만한 회사를 나름대로 정형화시켜본 거였다. 골고루 보잘것없는 친척 중에서 그 아저씨는 유일하게
큰돈 번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과대망상이 아니었다. 아저씨의 사업체는 수출하는 어류를 납품하는 봉제 공장이었다. 살벌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공장은 종업원이 100명도 넘는 제법 큰 규모였지만 사무실은 공장 옆에 혹처럼 붙어있는 컨테이너 박스였다. 두 개를 이때 놓아 기착한처럼 보였다. 아저씨는 나에게 회계일을 보아달라고 했지만 은행 신부름이나 임금 계산이 주 업무였고 어떻게 수지를 맞추는 회사인지 경영에 관해서는 자기만 알고 있었다. 아저씨는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때문에 공원들과 마찰을 빚을 때마다 자기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에게는 공원들 편을 들도록 은근히 부축했다. 아저씨는 내가 공원들하고 한통속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기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공원들 동정을 염탐해줄 접자가 필요하다는 소리였을 것이다. 아저씨는 노조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이력서에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돼 있는 언니가 시다로 들어왔다. 나보다 훨씬 선배니까 올드미스인데 이제 견습공으로 들어온 게 안 돼 보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컨테이너 박스 일망종 사장실하고 붙은 방에서 사물을 보는 사장 친척이니까 그 언니가 백으로 느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배라는 사실도 일찍언이 밝혀놓았다. 그러나 그 언니는 좀처럼 나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후배가 윗사람이 되었으니 기분이 더러웠을 것이다. 엄마가 한때 파출부 나갈 때 시골에서 같이 자라던 소학교 동창집에 가게 되었을 때처럼 기분이 더러웠던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 열등감이라면 우리 모녀의 기본 정서였다. 나는 그 더러운 기분도 농쳐줄 겸 용기도 내게 할 겸 언니는 다른 종업원들하고는 어딘지 달라 보인다. 근본은 못 속이나 보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는데 맹탕 헛소리를 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해놓고 나니 정말 달라 보였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달라 보이는 게 당연하지.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나는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 소리를 할 때 순간적으로 내비친 먹물 냄새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건 고졸학력의 표정이 아니었다. 다들 못 알아보는 것을 나만 알아본 것처럼 느낀 것은 나도 대학을 못 나왔다는 열등감의 민감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시 이 언니가 우리 아저씨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위장 취업한 운동권 때문에 멀쩡한 회사를 말아먹을까 봐 전전긍긍할 때였다. 우리 아저씨도 그런 불쌍한 사장 중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억울심을 아저씨한테 고해 바치지 않았다. 나는 우리 아저씨보다는 선배 언니에게 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언니가 권하는 딱딱한 책을 잘 읽지도 않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 어디에다 쓸 건지 모르지만 그 언니가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어분을 고취시키는 선언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느낌을 물었다. 너 정도가 알아듣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문장을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라고 했다. 유치한 문장을 쓰기에는 너무 먹물이 많이 배어 있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는 별로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았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연애 편지를 써준 경험이 욱신거렸다. 내 리라이팅은 기대 이상으로 그녀를 만족시켰다. 얼마 고치지 않았는데도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감탄하곤 했다. 차츰 인쇄해서 돌릴 문건 말고도 모임을 주도할 연설문 같은 것도
대강 초만 잡아놓고 나들어 살을 붙이라고 했다. 내가 그녀의 불효인, 아니지, 감성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그녀가 하는 일에 가담시키지 않고 숨겨두려고 했다. 내가 작사가라면 너는 작곡가야. 우리 외할아버지는 말끝마다 한때 항일투사였다는 것을 자랑하시는 분인데 말년엔 보잘것 없어져서 술만 한잔하셨다 하면 꼭 일본 군가를 부르셨어. 위로받고 싶은 불쌍한 표정으로. 가사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그 곡조를 들으면 잠자던 피가 끓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한번 죽을 목숨이라는 허무감 같기도 한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더라. 틀림없이 천황을 위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천황을 위해 용맹스럽게 전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찬양하는 가사일 테니까. 그런 달짝지근한 감상은 아마 곡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거야. 자기 죽음에 도취해서 황홀하게 죽게 만드는 힘은 결코 가사에 있지 않고 곡조에 있었던 거지. 선동당한다는 것을 잊고는 스스로 도취하게 만드는 힘은 음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글솜씨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조금만 손을 봐주면 감동이 생기거든. 그거 내가 발굴한 거니까 딴데 함부로 써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내가 그녀의 사람이 된 것은 그녀와 나만 아는 비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알게 되었는지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게 그렇게 회사에 해되는 일이었을까? 내가 회사에 해코지를 했다는 게 우리 집을 도와주고 싶어한 아저씨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우리 회사 말아먹는 일에 앞장설 줄은 정말 몰랐다. 하고 노발대발하면서 내 따귀까지 때렸고 그 여파는 우리 집 식구한테까지 미쳤다. 이래서 예로부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다. 하는 말까지 하고 간 모양이다. 자식을 잘 가르치지도 풍족하게 먹고 입히지는 못했어도 의리 하나는 지키도록 가르쳤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에게는 그 소리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그 즉시로 나를 버린 자식 취급을 했다. 너 같은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 하는 소리에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누가 할 소리인지 몰랐다. 그런 소리는 적어도 있는 집 부모나 하는 소리가 아니었던가. 가난을 찬양하는 것은 부자들이나 즐겨하는 짓인 것처럼 나보다 먼저 부모스라를 벗어난 내 바로미 동생의 자취방에서 힘들게 개기다가 얻어걸린 직장이 이벤트 회사였다. 주로 신상 개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앞에서 초미니 스커트 차림으로 요란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바람잡이 일을 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환갑진갑 다 지난 나이가 돼버렸어인지, 나에게 정말 나도 모르는 소질이 있어서인지, 다른 일이 주어졌는데 몸으로 바람을 잡는 일에서 바람 잡는 짧은 말을 지어내는 일로 승격이 되었다. 승격은 내가 지어낸 말이고 보수는 몸으로 일할 때보다 더 형편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먹물들을 일이라고 생각해줘서 그런지 몸으로 뛰는 아이들처럼 함부로 쫓아내지 못했고 얼마 있다가는 거창하게도 대외 홍보팀 팀장이라는 직함까지 달아주었다. 이용 가치를 길게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미스 김이라고 부르기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 것도 장자를 붙여주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회사가 망하기 전엔 안 쫓아낼 것을 믿어도 될 만큼 차차 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까지 휘두루 맡아보게 되었다. 심지어는 길바닥에서 춤추던 아이 임금을 떼어먹고 도망가 새로운 사무실을 얻는 일까지 거들게 되었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내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일로 입에 풀칠할 수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삼았다. 그 무렵 박기남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거리에서 춤출 때 만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더 일찍 만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떳떳해질 때까지 숨어 살고 싶었다. 유령 회사나 다름없는 이벤트 회사 팀장을 떳떳한 직업으로 여겼던 것은 떳떳해졌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였을 것이다. 수소문하면 더 일찍 만날 수도 있었다. 길 가다 문득 저만치 기나미 같은 청년이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슴이 울렁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까이에서 확인하기 전에 우선 몸부터 피했다.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는 만나서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힘이 셌기 때문이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왜 늘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은 구불구불하다. 그것은 극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극적인 삶은 아마도 푸른 하늘을 선명하게 긋는 비행운처럼 아름다운 직선일 것이다. 먼 곳에서 먼 곳까지의 거침없는 최단 거리. 나는 아무리 아름다운 구름을 보고도 감동한 적이 없지만 비행운은 볼 때마다 내 존재의 무게가 사라지는 듯한 일종의 무아지경에 빠지곤 한다. 나의 구불구불은 아마도 어른들이 말하는 나이를 헛먹었다는 것하고는 같은 뜻이 될 것이다. 헛먹은 나이가 체한 것처럼 메스꺼릴 무렵 기나미를 만났다. 내가 그를 찾은 게 아니라 그가 나 있는 데를 알아냈지만 내가 어디 있다는 정보를 예전 동료 사이에 슬쩍 흘린 건 나였다.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는 그의 첫마디가 나를 달콤하고 행복하게 했다. 내가 아저씨네 공장에 있을 때 그는 그 공장 기술자였다. 재단이나 봉제를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돌보고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일을 했다. 그는 밖기사로 통했다. 그와 회포를 푸는 과정에서 아저씨네 회사가 아주 망한 걸 알게 되었고 거기 연루되어 기나미도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고역을 치렀고 선배 언니는 정말 위장 취업을 한 게 드러나 옥고를 치르고 지금은 더 큰 일을 하다가 주모자로 잡혀가 아직도 옥살이를 하는 애인의 옥바라지를 아주 씩씩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언니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에 나는 마음을 놓았고 그와 헤헤 그릴 수 있을 만큼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그때 기나미를 좋아하면서도 선배 언니를 의식해서 드러내놓고 좋아하는 척을 못했다. 나는 매사에 언니보다 한 수 아래라는 열등감이 있었고 그는 선배 언니가 좋아할 타입이었다. 잘생기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언니가 끔찍히 위험하지 않는 못 배운 노동자 계급이었으니까 언니의 정체를 잘 모를 때이긴 해도 그 잘난 언니를 라이벌로 생각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기나미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나미를 다시 만난 지 얼마 안 있다. 기나미 자취방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기나미로부터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의 고백이라도 듣는 순서조차 거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갔다. 이벤트 회사가 풍비박산이 나서 올 때 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나에게 팀장자가 들어간 명함까지 박아준 지 며칠 되지 않았어였다. 탄탄한 아스팔트 길에서 허방을 밟은 것처럼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보다도 팀장이라는 호칭에 대한 내 애착은 더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 곁에 기나미가 있는 게 그나마 의지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빌붙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으려고 내 걱정보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감쪽같이 망해버릴 수 있었을까 회사 걱정부터 했다. 요샌 위장 취업은 한물가고 위장 폐업이 성행한다더라 이 바보야. 그러면서 기나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제 사치방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기나미의 인간성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푸근한 마음으로 그에게 안겼다. 그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여자를 함부로 부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아저씨네 공장에서 밖에서로 일할 때 100여 명의 공원들 사이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그치지 않았다. 거의 다 공원들 실수지 기계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걸로 공원들 사이에 평판이 나 있었다. 그건 까딱하단 남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약점인데 공원들은 그를 깔보지 않고 좋아하고 따랐다. 남의 몸이 다치거나 아파하는 걸 차마 못 보는 측은지심은 어디서 배우거나 흉내낸 교양이 아니라 타고난 천성 같은 거여서 잘 통했던 것 같다. 한 번은 여공의 내 손가락이 절단기에 잘린 적이 있는데 감독이나 절단기 책임자 다 제쳐놓고 그가 나서서 신속하고 냉철하게 대처하는 태도에는 평소의 그에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카리스마까지 있었다. 119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는 기절한 소녀의 손에서 잘려나간 손가락의 청결을 최대한으로 유지해서 깨끗한 거즈에 싸고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에 채우라고 명령했고 다들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를 때 나는 마치 그의 입속의 혀처럼 그의 명령대로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이 신속과 정확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거로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는 근처에 있는 공단 단골병원을 다 제쳐놓고 사장차를 무단으로 손수 운전해서 부천에서 머나먼 구로동까지 갔다. 어디서 얻어들었는지 거기 있는 큰 종합병원에 절단된 손가락을 감쪽같이 열 수 있는 신기에 가까운 의술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술이 성공해 소녀의 손가락에 피가 통하고 감각이 살아났을 때 그는 거의 생색을 내지 않았지만 걱정하던 동료들은 울고불고 박수치고 난리를 쳤다. 내가 그때 선배 언니의 표정에서 기대에 어긋난 것 같은 실망의 빛을 보았다면 내 심보가 너무 꼬였던 것일까. 언니가 소녀의 회복보다는 그 일을 기화로 동료들의 분노를 총집결해 불을 지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손발이 척척 맞던 그 일치감은 몸의 기억일까, 마음의 기억일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망설임 없이 너무도 쉽게 그와 몸을 섞고 동거에 들어간 이유는 그때의 기억 때문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기나미는 지금도 그때처럼 그 일에 대해 덤덤하다. 자기는 공고도 안 나오고 기계에 대한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아마추어가 전임자 밑에서 배운 눈썰미 하나로 기계들을 총괄하려니 늘 불안하고 사장한테도 공원한테도 똑같이 미안하고 사소한 기계 사고에도 죄책감이 먼저 들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보일러 일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벌어왔다. 나는 그에게 자격증 콤플렉스가 있다고 넘겨짚고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배관공 자격증을 따도록 하라고 격려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다. 인간관계에 허위의식이 별로 없는 그는 나와의 동거를 옛날 동료들한테 숨기지 않았고 선배 언니한테까지 소문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언니는 나에게 전과 같은 일을 시키고 싶어 했다. 아마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만나자고 한 것 같았다. 그렇다고 위장취업의 시대가 또 온 것은 아니었다. 만약 시대가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해도 언니는 앞으로 나갈 사람이지 거기 마냥 몸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언니는 그동안 옥바라지를 끝내고 그 남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회적인 위치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나하고는 격이 달라 보였다. 바야흐로 운동권이 빛을 보기 시작할 때라 한때 수감 생활을 한 그녀의 남편도 지금은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고 했다. 벌써 한자리하는 옛날 동지들에 비해서는 품위 유지비도 안 나오는 수입이라 언니도 생활에 보탬도 될 겸 자기 발전도 도모할 겸 번역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들어 그녀가 번역한 것을 윤문에 달라는 것이었다. 언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성명서도 아니고 대상이 대중이 아닐 거 아니야. 언니가 번역하는 거면 분명히 지식인들이나 읽는 사회과학 서적일 텐데 그걸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윤문이란 읽는 대상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걱정 마. 그런 거면 시키지도 않아. 우선 내 실력이 어려운 거 번역하기엔 딸리니까. 나도 사람 볼 줄 다 알고 손에 날 짓은 안 해.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엄살 떨지 말고 먼저 일거리를 우선 읽어나 보아. 견본 삼아 보내온 번역 원고 몇 곡지는 그녀의 말대로 사회과학 서적이 아니라 처세술 아니면 땅에 발붙이고 살아본 적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먼 나라의 도사급 성인의 설교집이나 명상록 같은 책들이었다. 극과 극 같은 두 종류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는 것도 재미있었고 내가 내 마음에 들게 고친다고 누가 될 것도 없지 싶게 책 내용을 엿본 것도 용기가 되었다. 더 솔깃한 것은 언니보다 글재주를 타고난 동생이 자기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 동생이 금년에 신춘문예의 동화작가로 데뷔를 했다는 것이었다. 내 동생 문학을 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던 애야. 유아교육과 나왔으니까 유치원 선생이 꿈이었겠지? 졸업하고도 마땅한 유치원에 취직이 안 되니까 어디 주부교실에 동화구연이라나 그런 걸 가르치러 다니더라고. 나하고 달라서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반들르르하게 잘하는 아이라는 것은 나도 전부터 인정하고 있던 터라. 마침 내가 동창회 하는 아동물 출판사에서 일거리를 얻다가 동화를 번역할 때여서 좀 봐달라고 했더니 아 글쎄 요게 하룻밤새 손봤다는데 영 느낌이 달라지더라고. 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인복 하나는 타고났다 싶더라니까. 나도 재미가 들리고 지도 재미가 들려서 계속 일거리를 주었더니만 글쎄 지가 동화작가가 돼버리더라고. 왜 있잖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엮는다고. 누가 아니? 너도 이 바닥에서 잘하면 소설가나 수필가가 될 수 있을지. 그 바닥은 학벌 따지는 데가 아닌가 보더라. 그렇게만 되면 나도 널 이용한 게 아니라 키운 게 되니 좀 좋아. 동생 시상식에 갔었는데 소감을 말할 때 감사할 몇몇 사람 중에서 이 언니도 빼놓지 않더라. 너무 돈 쬐끔 주고 부려먹은 것 같은 가책이 없지 않았는데 결국 지한테 득되는 일이었던 거야. 일은 지가 다 해놓고도 무명이니까 공역자도 못 되고 내 이름으로만 나갔으니까. 세상이 다 그렇잖아. 아무리 언니 일이지만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그게 억울해서 아마 동화작가로 데뷔를 했을 거야. 데뷔는 했다지만 실상 내 동생 글재수는 너만 훨씬 못해. 그런 재수 못하러 썩히냐? 잘만 하면 우리 장 박사도 너를 필요로 하게 될지 몰라. 그건 전적으로 너하기 달렸어. 장 박사는 언니의 남편이다.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한 적도 없다. 나는 장 박사한테까지 유용해지고 싶지는 않다. 내가 되고 싶은 건 언니의 동생처럼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을 수 있는 거였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소리가 가장 달콤했다. 언니 말대로 나에게 돌아올 일거리는 내 지적 능력이 못 미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다. 이런 걸 무엇하러 번역식이나 하는 걸까?
이상할 정도로 뻔한 소리나 이미 듣던 소리가 태만이었다. 저학년이나 유아영 동화책은 1도 아니었다. 나도 졸업은 못했지만 영어는 좀 하는 편이어서 윤문뿐 아니라 오역도 발견해서 슬그머니 고쳐놓곤 했다. 그가 얼마를 받고 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약소했다. 팁을 주듯이 거만하게 굴기도 하고 슬그머니 안 주기도 했다.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나았고 유령회사 팀장보다는 보람도 있었다. 번역자가 내 이름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내 글솜씨가 분명한 글이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미려한 책이 되어 서점에 나온 걸 어루만져보는 맛은 섭섭하고도 대견스러웠다. 돈 되는 일보다 돈 안 되는 정체 모를 일거리가 더 많이 끼어들었는데도 그 일에는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었다. 너 누가 뭐하냐고 물으면 프리랜스라고 그래. 좀 거만하게 상대방을 약간 깔보는 태도로 그래보란 말이야. 넌 자랑할 건 안 하고 창피한 건 감출 줄 모르더라. 내가 뭘 감춰야 하는데? 나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 언니. 이런 맹꽁이 프리랜서가 일용직 노무자하고 사는 게 그럼 자랑이냐? 언니가 그 사람을 그렇게 얕보면 어떡해? 그 사람이야말로 민중이야. 언니가 사랑하자고 외쳐 맞이않던 민중. 아유, 이 맹꽁이. 그래, 나 민중 사랑한다. 내가 민중이 아니니까 가난뱅이가 가난 좋아하는 거 보았냐? 부자들이나 한때 가난했던 것을 부풀려서 자랑거리로 삼지. 나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에서 질투심 같은 걸 감지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일까. 언니 부부의 이념이 맞아서 한 동지애적인 결혼보다 마음으로부터 반해서 한 우리의 동거에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그와의 동거 생활에 만족했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외치고 싶을 만큼 몰입해 있었다. 프리랜스라는 말도 듣기 좋았다. 그게 바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을 수 있는 1년차나 2년차쯤 되는 과정이 아닐까. 일만 바쁘지 어디다 프리랜스라고 이름 붙여 내놓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프리랜서에게도 서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거처가 불안해지고 나서였을 것이다. 기남이의 자취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월세방을 처음 보았을 때 생각보다 누추하지도 협소하지도 않았고 작지만 부엌까지 따로 있는 건 여태까지 혼자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옥탑방도 지하방도 아닌 출입문 계단까지 주인집과 분류된 2층집의 독립된 공간이었다. 그는 그걸 보증금 내고 월세로 들었고 그가 번 돈에서 꼬박꼬박 월세도 밀리지 않고 지불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가 그만의 전유 공간이 아니란 것을 차차 알게 되었다. 잠자리가 필요할 때 드나들던 그의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동거 초기에 그런 일을 눈치 못 챘던 것은 단골로 드나들던 친구들이 두 사람이 신혼 시절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봐주었기 때문이었다. 남들처럼 정상적인 신혼 기간은 채 석 달도 가지 않았다. 얼굴에 철판 깔고 재워달라는 친구가 없나 바람병만 보고 듣지도 보지도 않을 테니 나 없는 셈치고 두 사람 깨를 볶든지 기름을 짜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능글대는 친구가 없나 다 늦게 와가지고 문구적대다가 슬그머니 꼬꾸라져 코를 고는 친구가 없나. 그러나 맨날 그런 건 아니었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아서 나는 환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무례한 친구들을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었다. 정말 힘든 건 기나미가 외박을 할 때 잠자리를 구걸하러 온 친구를 돌려보내야 할 때였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기나미 친구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진 않았지만 그냥 잠시 돌렸던 것처럼
황망히 돌아가는 찾게 빠진 친구들의 처진 뒷모습을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이 화풀이처럼 기나미에게 돌아가곤 했다. 저 따위 친구밖에 없는 기나미와 장례를 같이 할 생각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았을 것을. 지내보니 기나미가 일 나가는 데는 지방일 때도 있었고 일이 너무 바빠 현장에서 잘 때도 있었다. 일거리는 불규칙해서 일이 아주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합치기 전의 기나미 자취방은 비슷하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위한 만만한 합숙소 같은 구실을 해온 거였다. 무슨 말끝인가 일정한 잠자리가 없는 건 끼니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할 노릇이라는 소리를 그가 한 적이 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내가 거쳐온 일 중에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건 길거리에서 반 벌거숭이로 춤추던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이었다. 배고픈 소름이 제일이라지만 날 저물었어도 다리 뻗고 잠잘 곳이 없는 소름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먹을 것은 몇 푼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많은 세상이고 구걸을 하거나 아닌 말로 훔쳐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잠자리는 얼굴을 안다고 방이 많다고 내주지 않는다. 가족이나 내준다. 가족 사이로는 비집고 들어가 칼잠을 자도 푸근하다. 그게 바로 가족이 좋다는 의미인 것이다. 엄마의 뱃속도 잠자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 세상이 따습고 포근하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 것도 잠자리이다. 가족이라는 말이 주는 무조건적인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도 아마 이런 이 세상 최초의 감촉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좋게 좋게 나를 다독거려도 그들보다는 한결 보람있고 고상한 일을 하는 나의 집필 환경이 이렇듯 열악하다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었다. 언니가 가져오는 일 중에 거저 시킬 것이 명백한 일거리는 요새 뒤숭숭해서 도무지 글이 안 써진다고 마치 전업작가 같은 핑계를 대곤 했다. 나도 집필실을 가져보려고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알량한 일 시켜 먹으면서 내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것처럼 비치기 싫었다. 기나미의 체면도 그 정도는 세워주고 싶었고 기나미도 친구 좋아하는 것만 빼고는 그 정도 부양의 의무는 열심히 지고 있었다. 또 돈을 모으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했다. 언니가 얼마나 모았냐고 물었다. 며칠 있으면 500만 원짜리 적금을 탄다고 말했다. 기나미하고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3년 동안 부은 적금이었다. 듣자마자 마침 잘 되었다고 시골에 별장으로 쓰던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곳을 집필실로 쓰라고 했다. 나는 별장이 있다는 언니의 말이 솔직히 놀라웠다. 언니 형편이 나보다 나은 건 확실하지만 내가 고졸 학력에 맞게 가난한 것처럼 언니는 석사나 박사 학력에 어울리게 가난하려니 했다. 별장은 가당찮았다. 피붙이나 친한 친구가 영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이를 어쩌나 대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얼굴로 언니를 쳐다본 건 아니었을까. 언니가 눈치 빠르게 정정했다. 놀라긴 듣기 좋게 별장이지 오막살이야. 지금은 좀 올랐으려나? 그때만 해도 거저 좋은거나 마찬가지였어. 너도 500만 원 전세면 거저나 마찬가지다. 어떡하면 별장이든 오막살이든 거저 좋을 수가 있을까? 언니의 그런 운수랄까? 기민한 귀의 포착 능력에 대한 시기와 찬탄이 500만 원 전세가 거저나 마찬가지라면 그거라도 낚아채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게 했다. 나는 덜컥 언니하고 구두로 그 집을 내가 쓰기로 약조하고 며칠 후에 단 적금을 건넸다.
거저나 마찬가지라는 것밖에는 영수증이나 아무런 문서상의 약정도 맺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 내가 계약서를 쓰자고 했으면 언니가 그렇게 말했을 테고 언니가 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라도 내가 그 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둘 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이사 가도 좋다고 해서 집에 가봐야 최소한의 살림도구라도 장만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오피스텔 수준으로 빌트인 돼 있다고 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컵 하나, 공기 하나도 살 거 없다고 했다. 말하자면 빌트인 된 로지라고 했다. 빌트인 된 오피스텔이든지 로지든지 다 그럴듯 했다. 둘 다 프리랜서에게 잘 어울렸다. 둘 중의 하나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나는 비로소 프리랜서의 품격을 갖춘 것처럼 느꼈고 구두만 높은 걸로 갈아 신어도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높은 구두는 생각보다 위험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가보니 언니가 빌려준 집은 별장과 오두막의 중간쯤 되어 보였다. 오두막이라기엔 너무 크고 별장이라기엔 구질구질하고 무질서했다.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세간들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 집 장만하고 나서 한동안 친구들이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구닥다리인 세간은 다 나한테 몰아주더라고. 내가 쥐띠잖아. 모아들이긴 선수고 버리지는 잘 못해. 모아들이기만 했지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내 맘대로 정리하고 살아. 외국에서는 이렇게 가구 낀 집은 컵 수요까지 체크하고 목록을 만들었다가 집 비울 때 하나라도 없어지면 물어내야 하지만 내가 설마 그러겠냐? 이 큰 집도 거저나 마찬가지로 빌려줬는데? 그렇게 인심을 썼다. 나는 언니가 인심이 후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빌트인 된 별장 집을 작업실로 쓰는 프리랜서로 만들어준 게 누군데 감히 의심을 하겠는가? 집이 발 디밀고 살만하게 정리되기까지는 기남이 공이 컸다. 그는 정리벽 같은 게 있었다. 별로 깔끔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개방하다시피 한 자취방이 그렇게 잘 정갈하게 유지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부터 알았다. 비어있는 북향의 큰 방에다 도처에 무질서하게 널려있던 고물들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쟁여놓고 나니 집안이 허전할 정도로 넓어 보였다. 그런 일을 그는 시원시원하게 해치웠고 집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배관배선을 손보는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니까 지켜보기만 해도 믿음이 갔다. 도배하고 못 받고 칠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의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도 있었다. 새는 것만 손보려고 한 지붕 공사가 커졌을 때는 그의 친구들이 때로 몰려왔다.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내부는 살만해진 때였으므로 내가 안에서 밥도 짓고 안주도 장만해 그들을 잘 먹였지만 따로 임금을 주진 않았다. 나는 이 큰 집을 거저나 마찬가지로 쓰게 한 언니의 인심을 믿은 것처럼 기남이 친구들의 호의를 믿었다. 의심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저것들이 나만 빠져나오면 기남이 방을 제 집 드나들 듯이 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신바람을 내는구나 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때는 옆집도 지금처럼 폐가가 되지 않았을 때였다. 정정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다. 매일같이 집이 달라지는 게 신기한 듯 구경 와서 기뻐하고 내가 아주 이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다 된 집으로 몸만 들어갔으니 이사가 아니라 입주였다. 이사하고 나서 모두 모두 행복해졌다. 나는 꿈에도 그리던 독채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남이는 내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방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둘은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이 행복해진 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기나미가 오는 날은 우리 집을 휴양지의 호텔방처럼 상상할 수도 있었다. 기나미는 자주 왔고 공사가 끊겼을 때는 며칠씩 우리 집에서 목장을 쳤다. 목장을 칠 때도 놀지는 않았다. 옆집 할머니하고 말벗을 하기도 했고 할머니가 가꾸는 채마밭에 같이 엎드려서 벌레를 잡는지 솎아주는지 한낮을 보내고는 싱싱한 열무나 상추를 한 소쿠리 얻어오기도 했다. 할머니한테 어찌나 잘 보였던지 기나미가 없을 때도 할머니는 나만 보면 푸성귀를 마음대로 뽑아다 먹으라고 성화를 했다. 서울에서 할머니의 자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갖다 먹지만 먹어도 먹어도 남고 나누어도 나누어도 남는 게 농사라고 할머니는 가는 눈을 뜨고 자랑했다. 땅이 화수분이야. 할머니의 말버릇이었다. 할머니의 아들 딸들도 내가 옆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고마워하면서 주스나 케이크 따위 할머니 들을 걸 사올 때 놔줄 것도 사왔다. 거저나 마찬가지 집에 사니 생활비도 훨씬 덜 들어 거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기나미는 할머니한테 배운 게 아까운지 우리 집 주위에도 밭을 만들었다. 집주인 언니는 대환영이었다. 집만 언니 건 줄 알았는데 집에 딸린 대지가 500평이 넘는다며 경계에다 펜스까지 쳐주었다. 꽃도 보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 과수도 언니가 사람을 시켜 심어주었다. 나는 창 밑으로 꽃밭을 만들고 기나미는 밭을 만들고 봄이 무르익자 집주위가 황홀해졌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만 살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나에게는 돈 되는 일보다 돈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지만 상관없었다. 기나미가 같이 살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탰기 때문에 내 수입은 적어도 그만이었다. 부수입이었으니까. 가끔 여성지나 사보 같은 데 실린 꽤 괜찮은 글의 필자가 프리랜서로 소개된 걸 보면 나도 이왕이면 그렇게 떳떳한 자유기고가가 되고 싶었고 누가 시켜만 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욕심이 과하면 마가 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황급히 지우곤 했다. 그 정도로 그동안은 내 생애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기였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손수 가족들에게 평소와 다른 몸의 이상을 전화로 알릴 만큼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돌아가셨다. 달려온 가족들은 이미 숨을 거두신 후에 병원으로 모신 듯 했다. 유족들은 처음엔 집을 그 모양으로 비워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에게 전세냐 사글세냐를 물었고 전세 500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들도 그럼 그 값에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했다. 읍내에도 부동산하는 집이 있었지만 산모롱이에 가린 이웃 동네의 구멍가게도 부동산 소개를 겸하고 있었다. 인터넷에까지 띄웠다고 했다. 어쩌다 보러 오는 사람이 있긴 해도 집은 빈집으로 퇴락해만 가는 사이에 몇 해가 지났다. 그 집이 안 나가니까 나도 나의 500만 원이 그렇게 하찮게 취급당할 액수가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의 퇴락은 신속했다. 그러나 옆집의 유족들은 가끔 들러 집 주위를 돌보면서도 퇴락을 걱정하는 눈치는 없었다. 자기 집보다는 우리 집이 잘 있나 보러 오는 사람들 같았다. 전 같지는 않아도 나에게 먹을 거나 일용 잡화 같은 것을 선물로 사올 때도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보다 더 나에게 고마워했다. 내가 집과 뜰을 그림같이 가꾸면서 사니까 이 동네가 경치 좋다고 소문이 나 땅값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좋아하면서 손가락으로 저기는 평당 얼마에 팔리고 저기는 최근에 더 비싸게 팔렸다고 가르쳐 주었다. 땅으로 팔 거면 보기 흉하게 내려앉은 집은 아주 헐어버리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집을 멸실해버리면 새로 집 지을 때 복잡해지니 땅값도 떨어진다고 했다. 결국 내가 사는 까닭도 두 필지의 땅값을 올려주는 데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기나미가 일거리가 줄어들고 없인 데 덮친 격으로 자취방이 있는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새로 집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나의 거처가 안정이 되었으니 자기 걱정을 말라는 눈치가 그 집 보증금 허를 쓰는 건 시간 문제일 듯 싶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나는 적어도 프리랜서였다. 기나미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에서 멀지 않은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며 거기에서 나는 소출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공장까지 가진 친척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 친척이란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유일하게 기나미하고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친척마저 없었다면 자기는 고아나 다름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걸 보면 유일한 친척인 듯 싶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기나미가 그 집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부드럽게 풀리는 걸 보면 나는 이제는 홀로 된 엄마의 소원이 생각나 뭉클한 그리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엄마의 소원은 내가 결혼식은 안 하고 살아도 좋으니 제발 사진관에 가서 결혼사진 한 장만 박아다 달라는 거였다. 월급은 얼마씩이나 준대? 덜컥 내려가지 말고 그거 먼저 정하고 가. 경기가 나빠 공장 경영이 어렵다고 나들을 좀 도와달라는데 까짓 거 따지게 됐어? 여기 임금 밀린 거나 청산되면 가겠다고 하니까 급한가 봐. 요새 다들 어려운데 어느 하 세월을 받겠냐고 그냥 빨리 오래. 그 집에선 아마 올 데 갈 데 없어 찾아간 기나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만 가지고도 나는 기나미를 말리지 못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친척이 있는 시골로 내려간 기나미가 오는 날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다니러 오던 기나미가 이번에는 거의 한 달 만에 온다. 과수원이 한창 바쁠 때라고 했다. 기나미가 온다고 하니까 세상이 한층 밝고 아름답다. 이곳은 5월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6월이 절정인 것 같다. 장다리가 나온 푸승기 밭에서는 벌들이 잉잉대고 살구철은 막 지났지만 자두가 예쁘게 익어가고 있다. 비료를 안 해서 그런지 맛은 별로이다. 과수원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과일을 달게 하는 법도 가르쳐 줄 것이다. 기나미는 아무것도 전공을 한 건 없지만 눈술미 하나로 못하는 게 없다. 숲에 기나미하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 수 있는 향기롭고 오붓한 자리도 보아놓았다. 떼죽나무 꽃이 하얗게 만개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 곳이다. 오솔길로부터도 집으로부터도 안 보이는 호젓한 곳이다. 집안 놔두고 왜 하필 여기냐고 물으면 떼죽나무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일단 식탁은 아름답게 장식해 놓아야지. 나는 자두나무 밑에 수북하게 떨어진 자두 중에 예쁜 것만 골라 줍는다. 들어와 하얀 접시에 담으려는데 한쪽이 이스러진 자두가 보인다. 벌레 먹은 과일이 더 달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벌레 먹은 자두의 성한 쪽을 한 입 덥석 문다. 자두의 단맛을 미처 혀로 느끼기도 전에 안에서 불개미 떼가 쏟아져 나와 사면팔방으로 발산을 한다. 이놈의 것들은 애초에 박멸을 하지 않으면 그 번식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 한 번은 비스킷 부스러기를 잘 처리하지 않아 혼난 적이 있다. 너무 작고 속도가 빠른 것을 손바닥으로 눌러 죽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도 못 눌러 죽인 건 재빠르게 입술을 물고 달아난 놈 때문이었을 것이다. 곤충에 물린 데 바르는 약을 발랐건만 보기 싫게 부풀어오른 왼쪽 입술은 가라앉지 않는다. 이 지경까지 당하면서
자도 하나를 넣고 불개미와 사투를 벌인 나를 누가 엿보았다면 내 꼴이 어땠을까? 사람의 눈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면 불개미나 인간이나 비슷하게 미소하고 불쌍해 보였을 터이나 혼자 있을 때도 자꾸만 의식하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기까지 하는 건 그런 초월적인 시선이 아니다. 습관처럼 창밖과 양쪽에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오솔길과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까지를 한 바퀴 훌련다. 혼자 살면서도 수시로 드나드는 외부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의식하며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과의 불화와 거의 동시에 시작된 버릇이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주인 언니가 부부 동반으로 놀러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날이다. 주말 아니라도 그들이 새 집 떠나들 듯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떠나든 지는 오래되었다. 하긴 자기 집이니까. 내가 채소밭을 가꾼 게 잘못이었을까? 나는 언니가 다니러 올 때마다 뭔가 싸주고 싶어 했고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때깔이 형편없는 것도 마다않고 주는 대로 가져가는 것만 고마워 무농약 채소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맛들이면 사먹는 것에다 대일 것도 아니게 고소하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언니도 차츰 거기에 동의해주게 되었다. 나는 신바람이 났다. 옆집 할머니 말짝으로 땅은 화수분이니까 넘치거나 덜어낼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낱낱이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인심이 좋은 게 아니라 땅에서 인심 나는 거였다. 언니가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먹을 만큼 이상을 가져가고 싶어 했다. 먹어본 사람은 다들 사먹는 것보다 맛도 있고 안심이 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면서 내가 가꾸는 꽃밭까지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데려와서는 밥만 있으면 된다고, 밥하고 상추쌈하고 고추장만 있으면 된다고 나한테 밥을 시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누구냐고 저 사람을 저렇게 부려도 되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우리 집을 거저나 마찬가지로 빌려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처음에는 전세 든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런 집은 전세가 얼마쯤 되냐고 물으면 전세랄 것도 없어 거저나 마찬가지로 쓰게 한 거니까 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전세 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냐고 묻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괜찮아, 괜찮다니까. 거저나 마찬가지로 차지하고 있는 집이니까. 나는 언니가 뻔질나게 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거저나 마찬가지란 소리도 그만큼 자주 듣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길들게 되었다. 그런 게 체념이라는 것일 것이다. 언니가 남편까지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내 호칭은 별장지기로 바뀌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그 집을 별장처럼 쓰는 집, 나를 별장에서 그냥 사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남자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데려오는 사람들의 태도나 타고 오는 차만 보아도 알 수가 있었다. 고급 승용차로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가 모자랄 적도 있었다. 찌개거리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다. 마당에 바비큐 할 수 있는 시설과 비치 파라솔도 설치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마음대로 뭐든지 시켜 먹었다. 나에게 팁을 줄까 말까 언니의 남편에게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 팁은 무슨 거주나 마찬가지로 사는 여잔데 아마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것까지는 귀담아 듣지 못했다. 아마 자존심의 찌꺼기가 귀를 막았을 것이다. 그들이 좋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주로 그 근처 땅값에 관해서였다.
나이 먹거나 일찍 은퇴하게 되면 펜션이나 하나 가지고 싶다는 소망이 그들 사이에서는 가장 옹졸한 소망인 것 같았다. 직접 땅값을 알아보고 나서는 이 집 주인 남자의 성견 지명에 혀를 차곤 했다. 땅값이 장난이 아니대 그러면서 이렇게 호젓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데가 서울에서 불과 30분이라고도 했고 45분이라고도 했다. 아마 각자가 출발한 지점으로부터의 시간일 것이다. 다행히 남자들끼리만 오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다. 몇 쌍의 부부 동반이 올 적에 보면 야외에 나가면 요리는 남자가 하게 되어 있다는 우리끼리의 상식이 전혀 들어맞지 않은 사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자들은 다투어 팔뚝을 걷어붙이고 요리 솜씨를 부리느라 부산을 떨며 나한테는 부성기를 뽑고 다듬고 씻는 일과 설거지만 시켰다. 그들도 이제 거저나 마찬가지에 길들여져 나에게 거침없이 그런 일을 시켰고 마음에 안 들게 한 것은 타박을 하기도 했다. 나는 비로소 거저나 마찬가지를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거저면 거저고 아니면 아니지 마찬가지란 무엇일까? 이 집을 정말 거저로 빌려준 거라면 나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전세금이 살아있어 내가 전세를 든 거라면 당연히 전세 들어있는 동안의 내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이런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미 나의 500만 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만 해도 그 집을 500만 원에 전세 놓으려 했지만 작자가 없어서 결국은 폐가가 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정이 다르다. 이 집은 날로 반들반들해지고 이 근처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펜션까지 들어서고 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해도 기나미가 그나마 일거리를 찾아간 게 생각할수록 다행이다 싶게 없는 사람들 살기는 날로 팍팍해지는데 언니네는 부부가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예전에 같이 고생하던 동지들이 다 잘 되어 언니 남편도 꽤 높은 공직에 등용되었고 언니도 여성과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주도하며 여기저기 매스컴에도 수월찮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잘 돼가면서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고 그들이 잘 돼가는 속도로 나는 전락해가고 있었다. 언니 이름으로 글이 나가게 되면서 나한테 윤문을 부탁하는 일도 없어졌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문장은 논리가 빈약하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 칼럼보다는 자서전 대필에나 알맞을 것 같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제 이 집을 전세 놓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대놓고 별장이나 주말농장 취급을 했다. 종당에는 내가 침실로 쓰던 안방까지 내주게 되었다. 몇 쌍이 부부 동반으로 놀러왔다가 언니네 부부만 처지더니 자고 가겠다고 해서 내가 안방으로 쓰던 방을 내줘야 했다. 자보니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어려운 후배가 결혼하면 여기 와서 첫날 밤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벼르기까지 했다. 거저나 마찬가지의 함정은 이렇게 바닥도 끝도 없었다. 꽃이 만개한 떼죽나무 아래는 순결한 짐승이나 언어가 생기기 전 태초의 남녀의 사랑의 보금자리처럼 향기롭고 은밀하고 폭신했다. 기나미는 기다린 시간보다 늦게 왔고 일찍 가야 한다는 소리부터 먼저 했으므로 백좌가반에 깨물고 싶게 육감적인 자두로 장식한 식탁에 마주앉아 말로 푸는 회포의 시간을 생략하고 곧장 떼죽나무 그늘로 데리고 갔다. 나는 누워서 올려다보는 경치만 생각했는데 그는 내가 누울 자리 걱정부터 했다. 풀이 무성해 폭신할 줄 알았는데 손바닥으로 더듬으니까 울퉁불퉁 바위 모서리와 잡석이 만져졌다.
그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입고 온 철진한 낡은 점퍼와 티셔츠까지 벗어 내가 누울 자리에 깔았다. 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편안했지만 그의 숨결은 거칠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가 뭘 할지 뻔했다. 그는 내 생리 주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피임기구를 꺼낼 것이다.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아이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생겼을 때 내가 전적으로 짊어지게 될 고생을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염려는 그의 천성이었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견습공을 데리고 같이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 생각이 났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남녀간의 운명적인 사로잡힘과 일치감에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았다. 그의 박애 정신에 나는 연애 감정으로 화답한 건 아니었을까. 어긋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봉합해서는 안 되지. 그의 박애 정신에 침을 뱉고 싶었다. 돈 얘기처럼 인간관계 속에 숨은 그럴듯한 허위의식을 신속하게 걷어내는 것도 없다. 먼저 얘기 좀 해. 뭐 궁금한 거 있어? 해봐. 너 벌써 몇 달째 생활비 한 푼도 안 내놓았어. 말했잖아.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럼 놀고 먹어? 아니잖아. 일해 주었으면 마땅히 임금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친척은 나한테는 가족과 마찬가지야. 식구끼리 고락을 같이 해야지. 어떻게 인정머리 없이 내 이속만 챙기냐? 아, 또 그놈의 마찬가지 소리. 정말 야마 돌겠네. 그 집 아들 작년에 유학 보냈다며? 불경기에 유학까지 보냈으니 더 돈에 쬐이겠지. 지 자식은 유학 보내고 너한테는 품삯도 안 주는데 내가 그 집 가족과 마찬가지라고? 너 바보니? 벼랑간 왜 그래?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는 거의 생활비가 안 든다고. 그래, 나 그저나 마찬가지로 살아. 어쩔래? 그렇지만 섹스도 공짜로 하긴 싫어. 그렇게는 안 할래. 그럼 너 나한테 화대를 내란 소리니? 어쭈, 오버도 할 줄 아네? 너만 그러라는 게 아니야. 나도 거수나 마찬가지 섹스는 안 할 거야. 대가를 치르잔 말이야. 책임을 지자고. 너 날 조강지처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너 언제까지 조강지처한테 장화 신고 찾아올래? 아이를 갖자고? 꿈도 크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너 날 모욕했어? 장화만 벗으면 용서해 줄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니까. 우리처럼 못난 부모 만나는 애가 불쌍하잖아. 못난 건 안 해. 못났으니까 자식 덕이라도 좀 보자는 거야. 아이가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될지 누가 알아? 우리는 아이 핑계로라도 달라져야 해. 어떡하든지 달라지고 싶어. 거저는 사절이야. 우리 거저 건성부터 고치자. 어? 실험 그만두고. 나는 그가 머뭇거리지 못하게 얼른 그의 손에서 길 잃은 피임기구를 빼앗아 내 등 뒤에 깔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눈높이로 기나미의 얼굴이 떠오르든 떼죽나무 꽃 가상귀가 떠오르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